우리 유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몸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유전자가 잘 켜져 있는 상태. 유전자가 잘 켜진 상태라는 것은 내가 뭐를 충분히 받고 있는 상태예요? 생기, 힘. 그 힘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받는다. 네. 알아야 된다. 네. 아는 것이 힘이다. 무엇을 아는 것이 힘일까? 진, 선, 미, 그리고 사랑을 알 때. 네. 엄마는 나를 참 사랑하는데 나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믿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은 참 행복한 세상인데 이 세상은 불행하다 라고 믿기로 선택하면 내 유전자는 내 선택에 따라서 상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겁난 얘기예요. 그래서 아차!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아차 선택을 잘못하면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대개 우울증 환자들이 다 이런 선택의 소용돌이 속에 어떤 선택의 소용돌이? 부정적 선택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 걸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을 잘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인 일이 어떻게 해요? 자꾸 발생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일이 생길수록 뭐가 막혀요? 예, 네, 부정적인 일이 생길수록 우리는 느낍니다. 기가 막힌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나 원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죽겠답니다. 네. 죽음으로 향하여 내가 선택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 돼야 돼요? U턴 선택이 돼야 돼요. 지금 일로 가는 게 맞다고 싶어서 자꾸 가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해서 다시 어떻게 아, 이게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방향을 돌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U턴이라고 합니다. U턴을 해야 돼. 내 생활 속에서 U턴이 있으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따라서 U턴해요. 그러면 질병에 걸리는 것보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부산을 가려다가 방향을 잘못 잡았어. 네. 평양으로 가다가 아 이게 잘못 가는구나 싶으면 어떻게 U턴을 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맨 첫 강의 시간에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힘, 생기라는 힘이고 그 힘의 본질은 진선미, 사랑이다.
누가 나는 정말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유전자에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경상도 남편을 남편과 사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경상도 남편들은 사랑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만 많아요? 속에만. 그리고 절대로 겉으로 안 나타나려고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경상도. 아시겠죠? 그러면 아,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선택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나의 그런 잘못된 선택들이 내 유전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참 그 재밌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과연 그렇구나.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그렇다면 U턴을 할 수밖에 없구나. U턴을 하면 놀라운 결과가, 놀라운 긍정적인 결과가 유전자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U턴을 하시게 되고, U턴을 하시면, 짜잔! 예. 야, 정말이네. 내 유전자가 회복되네? 하는 놀라운 현상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자, 첫 시간에는 우리가 생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선택이라는 게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이제 다, 정말 합리적으로 딱,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이래서 이렇고, 그래서 유전자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전자에 대해서 지금 대략적인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한다. 아시겠죠? 좀 있으면, 이제 내일 되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제 이런 거를 다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겁니다. 드리면, 이제 그 결과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U턴을 하면 유전자는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다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서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환경. 아, 이 생물학에는 불행하게도 진화론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옛날에 그 진화론하고 소위 그 라마크라는 과학자의 그 용불용설이라는 학설이 있었습니다. 용불용성이 뭐냐 하면, 필요하면, 필요한 환경이 되면 그 필요에 따라서 생명체들이 변화한다. 즉, 진화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린이 왜 목이 길게 됐냐 하면, 기린은 높은 키가 큰 나무에, 뭐예요? 잎사귀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동물들은 그 잎사귀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기린은 그 잎사귀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이걸 라마크의 용불용성, 불용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결국은 목이 길게 되도록 된다. 그 당시에는 유전자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목이 길게 되려면 뭐가 변해야 돼? 목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자, 결국은 용부림 필요성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하게 된다. 자, 유전자는 힘, 기에 영향을 받는다. 유전자는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이제는 뭐예요? 유전자는 환경 그리고 필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자, 산돼지하고 집돼지는 본래는 조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본래는 같아요. 본래는 조상은 산돼지입니다. 그 산돼지를 소위 가축화 시킨 것이 집돼지예요. 그래서 가축화를 미국말로는 과학자들은 도메스티케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산에 가서 산돼지를 잡아다가 집에서 가두어 놓고 음식물을 주면서 키우다가 보면 그게 집돼지가 되기까지 얼마만한 시간이 걸린 줄은 모릅니다. 막 굉장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한 100년이 걸렸을는지. 지금 아무도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실험을 해봐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이 산돼지가 집돼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한테 부탁해야 돼. 그럼 아들은 또 뭐예요? 손자한테 부탁해야 돼. 이렇게 아이고 내가 무슨 돼지? 나 침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실험 불가능해요. 그러나 집돼지나 산돼지가 동일한 조상이 산돼지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거꾸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집돼지를 어떻게 하면 돼요? 산으로. 가끔 가다 집돼지가 산으로 토끼입니다. 도망가요. 그러면 그 도망간 집돼지가 이 돼지들 한 3개월 만에 한 번씩 이제 새끼를 낳는데 3개월 지나면 조금 산돼지처럼 변하고 또 그다음 세대가 나온 거예요. 더 변하고 해서 3대째가 되면 그러니까 약 9개월 내지 1년 만에 완전히 산돼지로 돌아가 집돼지가 산돼지하고 제일 특징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물론 뭐 얼굴 모습 이런 게다 다르지만은 이게 송곳니입니다. 그래서 한 1년만 지나면 송곳니가 딱 아시겠죠? 그러면 본래 산돼지를 집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걸쳐서 송곳니를 잘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송곳니를 만들어내는 송곳니 유전자가 점점 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필요가 없어요. 그 환경상 필요가 없어. 왜? 산에 있을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왜요? 흙을 파헤치고 뭘 찾아 먹어야지. 도토리도 찾아 먹고 뿌리도 캐 먹고, 예, 이게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자연 속에서 살 때는 산에서 살 때는 그 수컷들이 뭐가 다 있어요.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곳니 가지고 나무를 막 찍고 막 이렇게 긁고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땅이야. 영역 표시. 그 동물들은 영역 표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집에 돼지우리에서 영역이 있어요? 없고, 그 다음에 뭐 땅을 파야 될 일도 뭐예요? 없어. 주인이 뭐 음식 맨날 갖다 주니까. 이 송곳니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환경적인 차원에서 없어져 버렸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산돼지가, 아, 내가 이거 필요가 없네? 그러면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송곳니 유전자를 꺼버려야 되겠다? 돼지가 끄고 켜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돼지는 유전자 U자도 몰라요. 그런데 그 돼지 몸 안에 있는 유전자가 서서히 꺼져버려요. 다른 유전자는 안 꺼지는데, 그 송곳니 유전자만 선택적으로 꺼져요. 희한하죠,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여러분에게 좋은, 아주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다. 뭐냐? 자, 산돼지가 정상이에요. 집돼지가 정상이에요. 산돼지가 정상입니다. 산돼지, 그러니까 집돼지는 뭐예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버렸다는 것은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에요. 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해 있다. 이거 비정상이야. 집돼지 이게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돼지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집돼지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환경 안에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이 정상이 비정상으로 변하기는 굉장한 시간이 요합니다. 산돼지가 집돼지로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담배 매꽃이 피운다고 덜커덕 폐암 걸리는 일은 없어요. 담배로 폐암 걸리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우되 어떻게 피워야 되게? 헌신적으로 피워야 돼. 아침에 눈만 딱 떴다 하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부터? 담배부터 피워야 돼. 그렇게 열심히 해도 폐암 안 걸린 사람 많아. 예. 네. 이암 걸린다는 게 이게 상당히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식사만 끝났다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 네, 피워야 돼. 이렇게 헌신적으로 담배를 피운 결과 폐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된다 이 그래서 담배만이 폐암의 원인이 사실은 아니에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폐암에 걸린 사람들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집돼지하고 산돼지를 볼 때,
암 걸리는 게 쉬워요. 낫는 게 쉬워요. 그렇죠. 암 걸리는 거는요, 담배를 피워서 폐암에 걸리게 되려면, 적어도 수십 년, 적어도 50년 내지 60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내가 담배 피우기로 뭐예요?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 그러나 그 선택을 완전히 바꿔서 뉴 스타트를 선택했다. 그러면 아마 어저녁부터 여러분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지금 속으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이 사람이 박수를 치네? 웃네? 현미가 들어오네, 지금? 아, 이거 뭐, 기다렸던 뭐예요? 뭐, 기름기 이런 거안 들어오네? 짜고 매운 거?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유전자가 바뀔 수밖에, 회복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정상적 상태에서, 정상 상태에서 비정상 상태로, 즉 산돼지가 비정상적인 집돼지로 변하기는 굉장한 시간을 요구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암이 대개 우리 암 연구가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대개 암이 예를 들어서 폐암이 발생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게 10년 전부터 발생하기 시작된 현상이다. 유방암, 뭐 대장암 이런 경우에는 한 5년 내지 7년을 보고, 그래서 벌써 그때부터 시작하고 있었던 현상이야. 그래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가 드디어 진단 가능할 정도로 나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환경을 확 바꿔줘서 뉴 스타트를 하게 되면요, 이게 유전자는, 그래서 여러분,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세포들이 모여서, 암세포들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할 때 제일 많이 선택하는 노래가 뭐게?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암세포들은 지금 이게 비정상 상태야. 유전자가 변질된 상태야. 그래서 이 암세포들은 자기들의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간 그 옛날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기 곡목이 뭐게? 내 고향 남쪽 바다. 아시겠죠? 그날 그때, 예? 그때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암세포들은 항상 그 귀에만 오도록, 귀에만 온다면은 자기는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가고 싶다. 그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막 항암제가 들어오고 막 이러면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무슨 세포로 만들 수 있게? 암세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유전자를 막 변질시켜요. 암세포를 죽이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변화시켜주면 10년에 걸쳐서 진단 가능한 암이 됐는데, 이게 그냥 6개월 내지 뭐예요? 1년 만에 완전히 암이 없어질 수도 있을 만큼 비정상 세포가 정상 세포로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회복하는 데는 그냥 시간이 10배로 단축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다가 고무줄 매가지고 땡겨. 땡기는 목적이 뭐게? 고무줄 땡겨가지고 어떻게? 끊어보려고. 그러니까 땡길수록 무슨 힘이 강해져요? 더 멀리 땡길수록 더 힘이 뭐요? 강해집니다.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존심이라는 고무줄, 욕심이라는 고무줄, 그렇죠? 출세라는 고무줄, 성공이라는 고무줄, 그런 땡기는데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과정에서 진선미가 많이 희생이 돼 버렸어. 그렇죠? 유전자가 많이 꺼져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놔버리면 고무줄은 얼씨구 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무줄이 뭐게? 그게 여러분의 유전자요. 놔버리면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들이 얼씨구 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서 정말 단시간 내에 치유라,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경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최상의 환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제 물도 마시고 이제 더 이상 뭐 콜라니 술이니 이런 것도 들어와야 될 필요가 없고 음식도 다 건강한 음식으로 들어오고 공기도 맑고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네, 노래 부르고 웃기도 하고 이게 막 환경이 확 변했습니다. 이 변한 환경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환경을 누리고 있다 보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회복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외부적 환경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외부적 환경. 그런데 여러분, 외부적 환경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참 흥미로운 거예요.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요즘 코끼리에 상아가 점점 없어집니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여러분 상아가 없어져. 산돼지 뭐가 없어지는 것처럼 송곳니가 없어지는 거죠. 상아가 없어져 세상에. 왜 그럴까요? 자, 아프리카 코끼리 긴 상아가 특징이야. 세상에 이 상아가 없어지고 있어요. 상아는 코끼리의 엄니로 먹이를 찾고 나무를 캐는 등 자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게 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코끼리. 상아가 없어. 이런 코끼리들이 어떤 지역에는 거의 80%가 된대. 이런 코끼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유전자 군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어. 얘들은 사람이 와서 잘라가서 없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이게 엄니가 안 나는 거예요, 상아가. 그러니까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꺼져버렸단 얘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왜 유전자군이 바뀌었냐? 1980년대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지금 40만 마리밖에 안 남았다. 와, 60만 마리의 코끼리가 뭐 됐다는 거예요? 밀렵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코끼리를 죽여요? 상아 잘라가려고. 야, 비싼 값에 팔리는 상아를 얻기 위해 밀렵이 자행됐기 때문인데요.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학살을 피할 수 있었고, 자, 이 코끼리들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동물입니다. 이 얼룩말 같은 거는 별로 감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기 친구가, 자기 새끼가 사자한테 잡혀 먹어도 어떡해요? 그냥 뻔히 보고 있다가, 뭐,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가버려. 그리고 저기, 저 뭐예요? 두꺼비 같은 것들은 진짜로 감정이 없어요. 뚜꾸비가 맨날 무표정해, 그렇죠? 이러고 있다가 잠자리가 한 마리 딱 앉았어. 기어가서 해서 딱한 마리 잡아먹었어. 잡아먹었으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 이거밖에 없어. 감성이 없어요. 근데 이 코끼리들은요, 동료가 죽었다. 그러면 눈물까지 흘려. 코끼리 그큰 눈에 눈물이 많이 흐른대요. 그리고 코를 가지고 그 죽은, 그 친구를 쓰다듬어 주고, 심지어는 그 친구가 죽어가지고, 이제 다, 고기는 다 뜯기고, 뭐만 남아도? 뼈만 남아도 그거 찾아온대. 찾아와서 다 그만큼 코끼리들은 감성이 풍부하대. 그래서 이병 걸리는 주로 암 환자들을 보면 이 감성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뭐예요? 풍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완벽주의자들. 뭐든지 완벽하게 좀 해야 돼요, 완벽하게. 완벽하게 안돼 있으면 뭐예요? 아, 뭐가 깨름칙해. 그리고 책임감이 아주 강하고. 완벽주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남한테 피해가 되는 거를 굉장히 견디지 못해요. 대개 암환자 대개 다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감성이 풍부하니까 뭐를 많이 받아요?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요, 뭐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뭐예요? 팽개치고 뭐 그러니까 같은 동료 직장에서 동료들이 뭐 그거 다 대신 해줘야 되고 막 열받는데 자기는 뭐요? 그런 친구들은요 암안 걸려. 그래서 이암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당히 모범적인 인사들이십니다. 아시겠죠? 예. 이 사회에 상당히 가장 필요한 존재들인데, 이럴수록 자꾸 이렇게 암이라는 병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참 책임감 있고, 완벽주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예. 그런 정말 모범적인 모범생들이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사회가 너무 이제 반대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피해를 입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동료가 죽었어. 코끼리 몸뚱아리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밀렵꾼들이 와서 뭐예요? 총 쏘고 코끼리가 쓰러지면 가서 상아를 잘라요. 그거를 도망간 코끼리들이 뭐예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나중에 와보면 뭐가 잘려 있어? 상아 잘려 있어. 그 코끼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 상아가 있는 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죽고 싶어요?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 내 자식이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내 자식들은 뭐예요? 상아가 없이 태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영향을 미친 거야. 여러분, 생각의 선택.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나는 회복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게 돼 있어요.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하고 나의 뭐예요? 내가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되게 돼 있으니까 아무리 불치의 병이라도 내가 올바른 선택만 한다면 유전자는 정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머릿속에 탁 넣어야 됩니다. 지금 병원에서는 이런 병은 회복할 수 없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무슨 병이든지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생기는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의 변질이에요? 유전자의 변질이에요. 근데 모든 유전자들은 돌아오기를,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뭐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인님의 뭐?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진짜 올바른 선택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유전자가 여러분의 세포 속에서 지금 얼마나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유전자들은 뭐라 그러고 있을까? 작심삼일일 거야. 옛날에도 뭐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더니 3일을 못 넘기더라. 그래서 이 3일이 아주 중요해요. 이 3일을 넘겨주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야 이번에는 옛날하고 뭔가 크게 다르다. 이제는 우리가 돌아갈 준비를 뭐요? 하자. 자, 짐 싸라 이제. 짐 싸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가 유전자들 짐을 빨리 싸는 유전자들이 있고
천천히 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어떤 사람의 유전자가, 야, 짐 싸! 짐 싸! 어떤 사람의 유전자가,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 무엇의 차일까요? 박수의 차이에요, 박수! 네. 이야, 이 사람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뭐예요? 박수 치는 거 보니까 3일 만에 끝날 리가 뭐예요? 없다. 또 이제 어떤 사람 유전자든요. 야, 다른 사람 박수 치는데 이 사람 안 치잖아. 애가 오래 못갈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박수 칠 핑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왕창 치시면 유전자가 빨리 짐삽니다. 아시겠죠? 아, 박수만 치지 말고, 뭐까지? 함성! 이야!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의사입니다. 의사가 이런 거 하리라고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병원에서도 이러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뭐예요? 환경. 네. 자,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이 코끼리는 이 상하 유전자가 꺼져버린 이유가 외부적인 환경에는 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서식지는 꼭 같아요. 외부적 환경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만 변했어요? 내면의 환경이 변한 거예요. 내 마음의 환경이 변한 거예요. 확실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내 내면의 환경이 외부적 환경의 영향력보다 더 즉각적이고 더 강합니다. 아시겠죠? 어쩌니까 보여드린 일란성 쌍둥이, 그 우울증 일란성. 외부적 환경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같은 밥 먹고, 같은 집에서, 같은 물 마시고,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엄마하고 같이 살아. 그러나, 내면에 선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년만 지나니까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항우울제. 내 선택이 안 바뀌었는데 유전자는 회복 안 돼요. 유전자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우울증의 정도만 뭐예요? 좀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마취제죠. 그것만 처방할 뿐이에요. 평생 먹어야 돼. 그러나 그거 완전히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엔돌핀 유전자만 다시 뭐예요? 켜져서 회복한다면 항우울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T세포 유전자가 켜져서 다시 여러분 몸속에서 생기는 암세포들을 다시 죽일 수 있게 된다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면, 왜? 유전자가 회복이 되어서 항암제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습니다. 모든 질병이, 그게 마음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그게 당뇨든 고혈압이든 동맥경화든 자가면역병이든 어떤 병일지라도 유전자만, 변질되었던 유전자만 이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그 환경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약이 필요 없게 되고, 여러분, 완전한
치유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참 근데 77년부터 15년간 내전을 벌인 모잠비크에서는 코끼리의 90%가 밀렵꾼에게 학살된 것입니다. 내전이 끝난 뒤 태어난 암컷의 뭐예요? 30%는 상하가 없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암컷 공화리는 이미 뭐예요? 세상의 98%가 상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내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이렇게 놀랍게 변할 수 있을지는 우리 과학자들이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예. 꿈에도 꾸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네 살입니다, 네 살. 이라크의 폭탄 테러. 아주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장에 폭탄 테러범이 들어와서 터뜨렸어. 온 가족이 다 몰살했습니다. 그 가정에 이 네 살짜리 아기 하나만 남았어. 그래서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 엄마가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죽은 엄마가 막 눈에 아른하고. 네. 유전자 켜집니까? 꺼집니까? 꺼져요. 엄마가 보고 싶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을 잘래도요,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멜라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멜라토닌 유전자. 뇌 세포 속에. 그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져야만 멜라토닌이 생산되고, 그래야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안 켜지는 거예요. 그, 이제 엄마 죽고, 그러니까 엔돌핀 유전자도 꺼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울증이야, 얘가. 근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얘가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나왔어. 그 말은 이 애기의 멜라토닌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서, 어떻게 켜졌게? 어떻게 켜졌게? 외부적인 환경에는 변화 있어 없어? 없어요. 내면의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분필을 가지고 이 콘크리트 바닥에 엄마를 그렸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엄마라고 뭐예요? 생각, 상상을 한. 이거는 엄마야. 이게 내 엄마야. 그리고 엄마 품이 너무 그리워서 엄마 품 있는데 저 가슴에 뭐예요? 그 자리 잘 알아. 그래서 안겨서. 그래서 그래서 신발 신고 앉기지 말고 뭐요? 신발 탁 벗어놓고. 그래서 엄마 품이 있는 그 위치에서, 아, 엄마, 나는 지금 엄마 품에 있어. 우리 엄마는 아직도 나를 뭐요? 사랑해. 라고 상상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제 이 뉴 스타트를 시작했으니까 내가 건강식도 먹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고 아침에 스트레칭도 하고 있고 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고 이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고 예 그러면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치유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치유받은 상태를 상상을 하시는 게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라 그러면 꼭 부정적으로 갑니다. 그래.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듣고 있으면 나을 것 같아. 근데 방구석에 가면 뭐예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죽는 거 상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장례식은 어디서 할까? 장례식 어디서 하든 상관이 뭐요? 손님은 누가 올까?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요, 막, 부정적이라도 이렇게 부정적일 수가 없어.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 막, 다른 여자하고 막,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방구석에 가만 혼자서 앉아가지고 장례식 해요. 그런데 그 하필이면 그 관에 그 틈이 있어가지고 조금 남편이 싸구려 관을 한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틈새로 딱 보니까. 남편 옆에 이상한 여자 하나 서 있어. 아, 저게 우리 남편 세컨드인가? 이런 아주 최고로 부정적인. 그 여자들이 그 기발한 부정적 상상력이 어디서 오는지. 이 긍정적, 좀 좋은 상상은 못 해요. 그 부정적 상상을 많이 할수록 유전자는 점점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그 부정적 상상을 하고 싶어서 내가 지어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꿈하고 꼭 같습니다. 꿈도 내가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자고 있으면 내 뇌세포가, 내 뇌파가 바뀌어. 그러면서 내가 꿈에도 꾸지 않던 꿈을 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나, 여러분이 멍청하게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뭐요, 사로잡는 거나, 꼭 같은 거예요. 그게 뭘까? 이걸 배워야 돼.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 그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생각도 아닌데 이놈은 부정적인 생각이 막 나를 쳐들어와.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하고 적극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는 생각은 다 뭐예요? 좋은 생각, 긍정적 상상, 그것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 어쩌니까 여러분이 보신 대로 여러분의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가서 다 막 죽인다. 그것도 여러분 몸 안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을 그렇게 이 생각 속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의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가장 해를 미치는, 해를 끼치고 병들고 죽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들은 나를 죽게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고 있을까?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를 원하지 뭐요?
않는 생각을 왜 우리 인간은 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을 가끔 합니까? 어머, 어머, 나좀 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나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 나도 모르는 생각의 출처가 내가 아니야. 왜? 그것은 내가 원하지 뭐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 내가 왜 이러지?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출처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여러분, 그 정체를 제가 밝혀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싸워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자 병법에도 뭐를 알고 뭐를 알아야 이긴다. 그렇습니까? 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뭐하고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암 덩어리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암 덩어리는 나의 적이 만들어낸 거야. 나의 적이 내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결국 만들어낸 것이 암 덩어리인데, 그 결과만 아무리 없애봐야 뭐예요? 원인, 적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러면 암 덩어리는 맨날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두 번, 세 번, 어떤 분은 네 번씩 수술하고 항암 치료. 결국은 그 덩어리만 가지고 싸웠다 이 말이에요. 아무 효과 없죠. 몸만 점점 망가지고 면역력만 점점 더 떨어지고 면역력이 점점 더 약해질수록 재발률은 더 높아지고. 건강 상태는 더 뭐예요? 악화돼요. 이런 길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선택은 훌륭하십니다. 자, 이런 선택 내가 왜 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유전자 지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유전자가 실이라 그랬습니다. 그실 뭉치를 뭐라 그랬습니까? 염색체. 예, 좋아요. 그 일부도 공부 아니야. 강의 안 듣고. 좋아요. 예. 우리 여기 권영숙 씨는 별명이 유기농입니다. 왜냐면 진단 딱 받고 첫날 진단 받고 이튿날 여기 오셨어. 아무 뭐요? 치료도 화학 치료 이런 거안 하고.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유기농 환자야. 여러분들은 다 화학 비료 가지고 오염이 좀. 근데 지금 막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1부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건데. 아, 지난 게 한번 했구나. 자, 그래서 하여튼 여자인데 못 당해. 그래서 보시면, 유전자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염색체, 어떻게 보신 대로, 이게 세포고, 요게 세포 뭐요? 핵이고, 이 핵을 가위로 잘라서 열어보면 이런 염색체가 나온다.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는 이 염색체가 2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개의 염색체 안에 약 2만여 개의 유전자들이 나누어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는 유방암으로 여기 왔다. 그러면 유방암이라는 병은 23개의 염색체 중에 몇 번째 염색체의 어느 부분?
아, 꼭대기 부분이냐, 중간 부분이냐, 바닥 부분이냐,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 어느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유방암에 걸리냐. 당뇨병이라는 병은 23개 염색체 중에 몇 번째 염색체, 어느 부분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당뇨병에 걸리느냐. 췌장암은 몇 번째 염색체. 그래서 각종 질병에 따라서 변질되는 유전자의 위치를 다 밝혀놓은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부릅니다. 참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게 나올 유전자 지도라는 것이 나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자, 그러니까 무슨 병이든지 알고 보면 그 변질된 유전자의 뭐만 달라요? 위치만 다릅니다. 아시겠죠? 23개 염색체 중에 몇 번째? 그러니까 번호를 매깁니다. 1번 염색체. 근데 1번이 키가 뭐예요? 23개 중에 제일 키가 커. 그래서 키가 조금 작은 놈을 2번 염색체, 3번 해서 23번까지 쫙 순서대로 세워놓고, 그 유전자 검사를 다 해가지고, 아, 췌장암에 걸린 사람은 바로 여기, 여기, 18번 염색체,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췌장암이구나.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고, 병의 종류가 다른 이유는 그 변질된 유전자가 존재하는 뭐예요? 위치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만병통치다 이 말이에요. 왜? 위치가 달라서 병 종류가 다른 거지.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전자 자체의 변질이다. 그러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변질된 유전자들은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인간 유전자 지도, 아, 여기 게놈 그랬습니다. 그렇죠? 인간 게놈 지도. 이 게놈이란 말이 유전자라는 말을 학술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쓰실 때는 게놈이라 그래야지 게놈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이 됐다. 언젠가. 이게 2003년 4월 15일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 유전자 지도를 아주 간소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자, 염색체를 그냥 이런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요게 1번 염색체, 2번, 3번 보면 1번이 키가 어떻게 해요? 제일 길어요, 제일 커.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짧죠, 그렇죠? 3번. 이래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짧아져서, 네, 18번 이렇게 되면, 아, 췌장암에 걸린 사람은 18번 염색체, 바로 이쯤 위치하는 이 유전자의 변질이 왔다. 동맥경화는 여기다. 자, 그래서 22번, 23번, 23번은 성염색체라고 그래가지고 X염색체, Y염색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백혈병에 걸린 사람은 22번 염색체 바로 여기다. 유방암은 바로 여기다, 17번. 예. 쭉 올라가서, 당뇨병은 바로 7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당뇨병에 걸리고, 비만은 같은 7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이 비만이 걸린다. 그래서 보면 간질 뭐 없는 병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쭉더 올라가면 전립선암은 1번 염색체. 그렇죠? 여기 전립선암, 녹내장, 알츠하이머병 이게 다 유전자가 변질돼 생깁니다. 여기 대장암입니다. 대장암. 아, 폐암은 3번 염색체. 바로 여기. 파킨슨氏병 바로 이 4번 염색체. 그래서 모든 질병, 어떤 질병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화고 질병의 종류가 다른 이유는 그 유전자가 변질된 유전자가 위치하는 그 위치, 염색체 위치만 다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대 소나타다 그러면 속초 소나타가 고장 났건 부산 소나타가 고장 났건 서울에 있는 소나타가 고장 났건 위치에 상관없이 소나타 고치는 방법은 똑 뭐요? 같은 것처럼 어느 위치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됐더라도 그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은 똑같다. 그 똑같은 것이, 그 방법이 바로 뭐다? 뉴 스타트다!